네,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많은 귀성객들이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.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목포항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목포항은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두 달 전 목포항에 부서진 채 방치돼 있던 차량 방지턱이 새 시설로 교체됐습니다. 모두 100여 개에 달합니다.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던 사고 위험 안내판도 야광 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깔끔한 안내판으로 바뀌었습니다.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. 차량 진입을 막는 U자형 볼라드는 여전히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배 밧줄은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습니다.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무엇을 했어요? 무엇을? 아무것도 없었는데. 해양수산청은 추석 전까지 목포항 시설 보수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등명동 및 연락제 물안장 구간은 현재 공전율 70%로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 더 큰 문제는 목포항이 깨끗한 곳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인명 구조 장비 보관함 앞은 불법 투기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. 여전히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는 악취와 함께 파리 등이 들끓고 있습니다. 해양 쓰레기부터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. 직계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자주 안 있으니까 이래 모이니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저 정체인 것 같은데 보기에 너무 숭스럽고 저 보기는 안 좋습니다. 집화장 신설을 통해 무단 투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목포시. 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화장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. 동명동 물안장 자체가 협소해서 집화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.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내년 정도에나 이제 장소 정해가지고. 추석 전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목포항. 귀성객들에게 고향 목포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